까뿌리 24 까뿌리 24 24시간 동안 솔로 대 커플 둘 중 누군가는 솔로가 되어야 됩니다. 가혹한 주제인데요. 오늘 선정 게임은 눈싸움입니다.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. 약간 맞짱 아닌가요 혹시? 준비 시작. 커플이 되시겠습니까? 솔로가 되시겠습니까? 죽어도 커플이에요. 솔로 해라 씨. 만지없습니다. 어? 갑자기요? 오! 노! 손가락이 살이 쪄가지고 안 맞았다. 안돼. 없습니다. 난 오늘 솔로다.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죠? 당신을 위해 소개팅을 준비해놨습니다. 소개팅? 뭐 누군데? 모두가 날 떠나갔습니다. 집에는 나밖에 없고 커플링도 없고 그냥 진짜 솔로입니다. 이럴 때 나를 달래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. 소개팅 차례인데 지금 왜 국밥집에 온 거죠? 괜찮은 거가 이거? 안녕하세요 지니 씨. 뭐야? 만나서 반가워요. 이게 무슨 커플이라고 또 파스타, 피자 이런 양식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나도 질 수 없지. 저는 이제 밤채라고 해요. 박밤채. 아 네. 아 너 이름이 참 익숙하네. 아 그래요? 저 이름 흔하지 않은데. 아, 네. 김치 자르는 솜씨가 예술이시네요. 결국 제가 잘라야 되는데. 아니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박력이. 소개팅은 처음이신가 봐요. 네. 제가 소개팅 경험 별로 없습니다. 아 맛있겠다. 드세요.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. 여기. 빨리 들어. 식기 전에 먹어야 돼요. 죄송한데 몇 번째 소개팅이세요 이분이? 글쎄요. 손을 꼽을 것 같은데. 저 살면서 이런 소개팅은 저 처음이네요. 국밥집 소개팅 나쁘지 않은데요? 아 여러분들도 소개팅할 때 한번 꼭 국밥집 적극 추천합니다. 꼭 한번 해보세요. 재밌으시네요. 되게. 전 2인분을 혼자 먹는 사나이입니다. 두 분 다 손 내밀어 보세요. 갑자기요? 손? 예. 뭐야? 아유 잠시만요. 지금부터 당신들은 커플입니다. 뭐야? 아니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? 죄송한데 예정이 없었던 잠깐만요. 1일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. 지니 씨 잘 부탁드려요. 예. 아유. 괜찮은 건가 이거? 한강공원에 왔는데 같이 자전거를 타시면 됩니다. 우와. 자전거요? 네. 저 그러면 진열 씨 허리 잡고 타는 건가요? 오. 진짜 너무 빠르다. 이런 데나 올 때마다 긴장이 되죠? 가시죠. 저 무서워요. 저만 믿으세요. 아, 진짜 무서워요. 제가 자전거 경력이 무려 20년입니다. 이거 타면 돼? 갑니다. 출발합니다. 진열 담채호 출발! 간다! 야! 와! 아, 왜 이러세요? 흔들지 마! 아니, 흔들리지 마! 제가 중심 잡고 있는데요. 지금 얼마나. 아유, 왜 그러세요? 갑자기 씨, 괜찮으세요? 너무 완전 살살 달려요! 막 이렇게 흔들어! 아니 저 이게 무슨 데이트냐고. 달달한 게 1도 없어 지금. 담채 씨와 함께라면 지구까지 갈 수 있어요. 아니 전 못 가요. 대상이라도 건널까요? 아 진짜 전 못 가요. 제가 산 것은 바로 두둔 이겁니다. 흔히 고릴라 삼각대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게 늘 산다 말만 하고 사질 않았어가지고 오늘 마음먹고 샀습니다. 이 친구 덕에 아마 앞으로 더 좋은 촬영이 되지 않을까. 담채 씨는 취향이 뭐예요? 그걸 이제서야 물어보시죠.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제 이상형은 일단 머리가 금발이었으면 좋겠고요. 눈이 좀 크고 처져 있고 코 높고 입도 좀 조그맣고 키는 한 178 정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강호야 이거?
현재 시간 오후 3시 18분 여자친구와 홍대 데이트 왔습니다. 저 진짜 24시간 동안 묶여 있는 건가요? 아 진짜 그런 거예요? 아 설마 밤도 막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진열 씨가 사주는 닭꼬치 감동이야. 아, 진열 씨 먼저 한 입 드세요. 아 저요? 네. 아. 맛있다. 매콤하네요. 바베큐의 불맛이 느껴집니다. 되게 잘 드시네요. 진짜 담재씨 먹는 것만 봐도 배부릅니다.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. 어때요? 어우 잘 어울려요. 좀 멧돼지 같은 느낌? 아 굉장히 활력적이라는 거죠. 왜 이러세요? 이 색깔은 어때요? 오 이번에는 북극곰 같아요. 약간 폴라베어. 아우 이러세요. 북극곰이 아니라 예티였어. 저기요. 예? 안 들려요. 뭐라? 예티만. 아 저 지금 심심해가지고 점검 나갑니다. 언니 뭐야 카메라를. 어린나 점검 나왔습니다. 아니야. 뭐 또 이상한 거 보고 있었지 또. 잠깐만요. 이 친구가 바로 요번에 새로 뽑은 팟뿌리의 편집자 직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좀 씻고 다녀라. 아니 그러면 다야? 어디 하늘 같은 직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. 아유 맛있겠다. 미션 드리겠습니다. 서로에게 먹여주시면 됩니다. 와 남자친구인데 뭐 그죠? 입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? 입으로 넘겨드리면 오늘 촬영 종료하겠습니다. 우와 진짜? 입으로 한번 자 제가 제 남자친구 진열 씨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어때요 진열 씨? 맛있어요. 아 오케이 면치기 지금 여기서 자막 넣어야지. 풀 자막 쳐라. 그 부분은 좀 컷하자. 그냥 맨날 신경 쓰지 말고 해라. 근데 집에서 모자를 쓰면서 작업을 하냐. 아 님이 아까 아저씨한테 놀랬잖아. 잘 좀 만들어 보세요. 안 가요 집에? 밥 먹을래요? 갑자기 죄송합니다. 복지가 좋네 여기. 아 이거 됐다. 아 이제 좀 짜면 같다. 진열 씨도 그러면 저를 사랑하는 만큼 떠주세요. 우와. 저를 사랑하는 만큼 지금 주시는 거예요? 저는 아니 이게 혀 들까 봐. 저는 되게 배려하려고. 내 만나는 거. 야 이게 들어가? 와 내 남자친구 너무 완벽해. 아 역시 솔로인 나는 곱창이지. 곱창이랑 대창을 둘 다 올려가지고 백김치를 하나 깔고요. 곱창의 매력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는 겁니다.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. 무슨 말이야?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. 드디어요? 24시간 내내 붙어 있진 않네요. 아, 뭘 상상하신 거예요? 아니. 큰일 날 뻔 했다고. 들어가세요. 아저씨 고마워요. 네, 안녕. 같이 들어가세요. 안녕. 네, 안녕. 아니, 너무 표정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? 솔로 할 걸 그랬나? 뭐? 김구가 그 솔로 같은 음식 먹네. 아니 음식에 솔로 같은 음식 어디 있습니까? 까매가지고 또 블랙데이트 딱 맞기 좋겠구만 저거. 나 오늘 우리 화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왔다고. 김구가 가고 곱창하고 다 그렇게 드셨다고. 당신 오늘 좀 어땠어요?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다고.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요? 네, 좀 피곤하네요. 에이 일어나라 데이트하러 가야지. 데이트 머리띠는 뭡니까? 이렇게 해야지 여드름이 안 생겨. 역시 사랑을 하니까 여드름이 생기는군요. 저 사람은 안 깨웁니까? 저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깨우지 않겠습니다. 우와
덤체씨 제가 갑니다. 이번에 덤체씨한테 오늘 이거 필살복 입고 가야겠네. 이거 데이트하기엔 너무 멋있습니다. 좋은 거 아니에요? 자, 미션 드리겠습니다. 이거 입고 데이트하십시오. 우와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? 강호이 옷입니다. 아, 제발 그의 옷만은 제발. 아니 이걸 입고 어떻게 데이트를 합니까? 파이팅. 오늘 망하면 다 니 때문이다. 어, 담채 씨. 아니. 어서, 아, 옷이. 안녕하세요. 아, 진엽 씨. 예. 저도 막 그렇게 차려입고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이거 좀. 아, 담채 씨 혹시 지금 제가 부끄러우신 건가요? 아, 그런 게 아니라. 아니면 그냥 벗어요. 예? 벗어요. 아, 그건 안 돼요. 왜요? 아, 그건 절대. 벗어요. 안 돼. 아, 싫어요. 왜요? 왜요? 싫어요. 왜요? 제가 부끄러워요. 아니, 날도 더운데. 밥은 그래서 뭐 먹어요, 저희? 담채 씨는 뭐 드시고 싶은데요? 마라탕 요즘 땡기더라고요. 저는 약간 오늘 좀 인도 음식 땡겨가지고. 인도 음식? 자, 여기서 미션 드리겠습니다. 눈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의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눈싸움? 내가 질 수가 없는 게 제가 렌즈를 꼈기 때문에 눈이 안 시려요. 저 눈싸움 좀 자신 있는데. 마라탕 먹게 생겼네요. 얼마나 카리 한번 먹어보지. 시작. 뭐야? 도대체 왜 그러세요? 자신 있다면서요? 아,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? 안 됩니다. 밥이나 먹을까? 단두치킨, 단두치킨. 신기하긴 한데 제가 처음 봐서. 야, 맛있겠다. 야, 인도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. 전혀 몰랐어, 이런 거. 아, 잘 먹어봐야겠다. 자, 이렇게. 자, 해가지고. 야, 아, 인도 음식은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아, 그래요? 저 만난 지 이틀째인데. 죄송한데 손은 혹시 닦으셨어요? 왜 이러니까. 맛있다. 아. 덥지 않나요? 네? 벗을 때가 된 것 같아요. 아, 괜찮은데요? 벗은 사람이 덥다면서요? 어, 왜 그래? 아, 진짜. 벗은 사람이 덥다. 누나한테 저 자리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러면 제발 칼하라도 내리세요. 아니, 칼하라도 내리세요. 아우, 세우는 게 포인트인데. 짜란, 아침밥 짜파게티입니다. 그냥 짜파게티가 아니죠. 짜란, 추어버 오일을. 우와, 커리 라이스. 아리즈베. 아리즈베. 평소에 먹던 맛이랑 정말 달라요. 괜찮아요? 아, 역시 아리즈베. 처음 먹는 사람도 매료시키는 아리즈베. 어우, 뒤 살아나네. 빛도 살아나네. 아. 단두리 치킨. 단두리 치킨 아리즈베. 닭이 아니야. 닭이 아니에요. 아리즈베리에요.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금. 담채 혹시 이거 가지고 싶은 거 뭐 없으세요? 나 이거 핑크색이요. 핑크색이요? 네. 아, 뽑아 주실 거예요? 저 뽑을 수 있어요. 진짜요? 담채 씨 위해서 제가 뽑아. 와, 이거 어려운데? 뽑아 주시면 저 진짜 감동. 담채 씨 감동을 위해서. 아, 계세요. 어? 됐다, 걸렸다. 이거 걸렸어요. 그렇지. 어? 그렇지. 어? 아, 뭔데? 잠시만요. 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. 제가 뽑아 드릴게요.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. 담채 씨 위해서 하면 이 인형 전부 다 뽑아줄 수 있어. 이런 전재단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? 뭐야? 어? 뭐야? 3초. 잠시만요. 이거 좀 틀어주세요. 아니, 벌써 네 번째예요, 진희 씨. 아, 진짜 안 돼요. 이거 진짜 끝을 봐야 돼. 기다려보세요. 제가 뽑아드릴게요. 아, 왜 안 뽑히는 거야? 한 번만 더. 아니요, 아, 진희 씨 이거 받으시고요. 당신같이 이런 노름에 빠지는 남자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헤어져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담채 씨, 잠깐만요. 담채 씨. 내가 헤어지다니. 내가 헤어지다니. 현재 시간 2시 7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. 저도 이제 반지가 원래 주인을 찾았습니다. 이 카라틴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죠?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단지 사이즈에 맞았던 거야? 10년 전엔 맞았습니다. 솔로로 살아보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 씁쓸함. 저도
참 묘한 체험을 했습니다. 원래 커플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요? 그래도 확실히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것을 좀 알게 된 진짜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지.